참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뉴스라 저희들도 좀 특집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거두절미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제재하는 포토레지스터가 어쨌든 EUV 쪽이고, EUV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중에서 최첨단 공정이기 때문에 매출액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에는 영향이 적을 거고, 그리고 일부 플로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도 주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가 출시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미미할 것 같고, 결국 고순도 액침가스가 좀 문제인데, 그거는 뭐100%다 일본에 수입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중국에서 또 이원화하고 뭐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그 텍사스 오스틴이랑 그리고 지금 어쨌든 중국 시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은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면 그 물량을 좀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일본에서 최근에 언론에서는 삼성 해외 공장이 받은 물량이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까지 제재하겠다고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주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추가 제재가 나온다면 이거는 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엔드 유저까지 추적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극초반 이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극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재고가 있으니 좀 버틸 수는 있다 얘기를 했는데, 장기화나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추가 제재가 일어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떤 물량을 확보하는 데 안전한 수준인가, 지금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재고를 많이 가지고 싶어도 대표적으로 액침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거든요. 그래서 이 보관하는 그 기간이 방법에도 짧죠.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 3개월 지나면 특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재고를 뭐왜 6개월씩 안 가져갔냐고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그 6개월씩 가져갈 수가 그럴 없는 수가 없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제재가 엔드 유저를 최종 체크하는 방법은 삼성의 뭐 오스틴 공장에서 뭐 이래서 뭐 포토레지스터 EUV 쪽을 받아서 한국의 화성 공정으로 보내면 그것도 아마 제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일본의 뭐 JSR이든 일본 기업들 스텔라든 이쪽에서 받는 소재를 또 한국의 공장으로, 그러니까 해외 조인트 벤처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하는 것도 이제는 뭐 트래킹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 제재는 특정 품목에만 국한됐고, 오히려 핵심 캐시카우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뭐 핵심 소재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8월 17일 정도 되겠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저희가 제외되면 이제 건건이 다 이제 90일 이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제 조달을 제대로 또그 타임리하게 할수 있는지가 좀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주요 고객이 중국 기업도 많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뭐 아베 내각이랑 상당히 친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고객들, 우리 미국 기업들도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원하는 물량을 생산 못할, 그러니까 뭐 수출 허가할 때그 부분은 조금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적인 걸좀 배제하고서라도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춤하는 동안에 중국이 반사이익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도 스멀스멀 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중국의 반사이익은 중국 소재 중에서 이제 실제로 대체 가능한 소재가 있느냐를 놓고 보면, 일부 액침가스는 뭐 중국산도 계속해서 우리가 일부 아주 저용량에는 쓰고 있습니다. 좀 약간 퀄리티 떨어지는 쪽은. 근데 이제 고용량까지 테스트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직은 우리가 핵심 부품도 사실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제조 2025가 나온 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것 때문에 제재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세계 공장이지 핵심 소재랑 핵심 부품을 그렇게 경쟁력 있게 공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 부품 소재보다는 뭐 한국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 한국 부품 소재가 중국보다는 더 잘하거든요. 오히려 한국 부품 소재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오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도 그 국산화 테스트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테스트하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안인데, 실제 국산화까지 정말 가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도 불구하고 국산화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시나리오가 예. 현실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100% 다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소재 산업도 물론 뭐 지난 20년간 성장했고 특히 최근 10년간은 또 의미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입 대체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 대기업들이 일본 소재들을 좀 단가 인하 목적으로 좀 키운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소재 회사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뭐 원가 관점에서 네.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상당 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예. 뭐 지금처럼만 좀 절실하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절실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영속 기업으로서 고잉 칸선으로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절실하게 한다면 대체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는 있는데 6개월 안에 되고 뭐 2, 3년 안에 되고 이거는 좀 그러게요. 너무 좀 이 산업의 특성에 양은 좀 예. 너무 좀 배치되는 지적 같습니다. 사실 구조나 체질이 바뀌어야 될 문제라서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긴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다 보니 뭐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얘기를 해보죠. 예. 그 국내 부품 관련주들이 그래서 예. 좀 주가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소재 쪽이 좀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예. 지금도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기적으로는 좀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소재사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름 우리나라 소재사들이 실적이 잘 나와요. 예를 들면 네. 요즘 최근에 주가 제일 많이 오른 동진세미컴도 네. 1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소재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이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은 그렇지만 일본의 소재사들보다는 상당히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정말 소재가 적으면 생산을 조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실적은 좀 생각보다 그렇죠. 그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주가는 올랐으면 이거는 분명히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워낙 기본적으로 체질이 괜찮은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국산화를 하면서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개발을 같이 하면 어차피 꼭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2, 3년 뒤의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밸류에이션은 저는 재평가 될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는 주가 너무 올라온 것 대비 또 하방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 좋은 회사에 대한 저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역시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체질 개선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전화 위복이 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근데 또 당장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어서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아이러니한 것이 뭐 감산 얘기도 나오고 또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기름 가격은 다시 반등을 예.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수혜를 얼마나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출하량이 적으면 매출액은 줄 거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복잡한 건데 현재까지는 일본의 제재가 사실은 그 메모리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확인 안 된 거를 저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이 스팟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DRAM에는 특히 DRAM 낸드 플래시에는 스팟이 있는데 특히 PC DRAM 쪽이 많지만 이 스팟 시장은 그 향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시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DDR3 가격도 한 15% 올랐고 어제는 이제 뭐 계속 DDR4 가격도 올라가지고 지금 이미 고정가보다 PC DDR4 가격이 더 비쌉니다. 네. 고정가가 이제 3.3불인데 3.5불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가격 상승은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는 게 전체 DRAM의 이제 한 13-14%가 PC DRAM이고요. 네. 그중에서 10%가 스팟 시장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전체 DRAM의 한 2% 안 되는 그 지표들이 주가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고정가 상승으로는 쉽게 연결 안 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특히 DRAM의 재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뭐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재고 상황에서는 가격 정상 재고를 한 달로 본다면 여전히 뭐 한두 달 더 많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고정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스팟에 거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다 고정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고정가가 3분기에도 의미 있게 하락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뭐 실적은 뭐 3분기에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 예. 다만 이제 스팟 가격이 오를 때는 투자 센티멘트는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메모리 기업은 지금 실적이 나빠도 6개월 뒤에 좋으면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4분기에 가면 고정 가격이 생각보다 덜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 고정 가격을 기존에 이제 뭐 대만에 주로 이제 이쪽 관련해서
집계하는 회사가 D램 익체인지가 있는데 4분기 한 10% 하락으로 잡았어요. 서버 D램 네. 기준으로.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해보면 5% 이하로 좀 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까지 제재가 가면 뭐 오를 그렇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러면 생산을 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 면에서는 오히려 뭐 3분기가 설정 고정 가격이 많이 더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주가 면에서는 크게 큰 조정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티멘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6거래일째 그래도 계속 사고 있고 네. 이 기간 동안에 SK하이닉스는 딱 이틀 빼고 계속 또 역시 외국인이 샀더라고요. 네.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벌써부터 변곡점이라고 하기는 좀 섣부를 네. 것 같고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나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은 이제 3분기는 이제 좀 그렇다고 봐야죠.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은데 이제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올라갔으니까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있고. 같아요. 그렇지만 4분기를 보면 가격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고 거기에 이제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일본의 제재가 메모리까지 안 간다는 가정하에서는 4분기에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하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인텔이 어쨌든 서버 CPU에 처음으로 10나노를 적용하기 때문에 뭐 모든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 데이터 센터를 할 거고 5G 투자도 기지국에 또 직접 서버가 들어가는 엣지 컴퓨팅 수요도 있고 여기에다 이제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텔이 CPU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10나노 제품이 나오거든요. 노트북향으로. 네. 그러면 PC CPU가 비싸 가지고 PC 디램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그런 반전도 있기 때문에 뭐 설령 3분기에 고정 가격이 더 빠지더라도 주가가 의미 있게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유일한 리스크는 이게 메모리 소재까지 제재가 확대됐다면 네. 그때는 좀 냉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겠다라면서도 항상 말미에는 만약에 추가 제재가 없었을 경우에라는 예, 조건이 예. 붙지 않습니까? 예. 참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일본 참여 선거나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뭔가 잡힐 것 같고 추가적인 규제가 생기거나 또 변수가 생기면 저희가 기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모시고 또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